공개 내용을 맞추신 분이 한 분께 장학금 10만 원. 10만 원. 네, 10만 원입니다. 자, 그럼 문제창 확인해 볼게요. 문제창 보여줘. 네, 랭킹 토크 문제. 이럴 때 친구 모임에 나가기 싫다. 왜 친구 모임에 나가기 싫을까요? 자, 오늘의 그럴까요? 문제가 바로 1위가 되겠습니다. 네. 1위에 담길 내용이 뭔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2위는 현재 외모 상태가 마음에 안 들 때. 네, 맞아요. 3위는 친구들은 커플이고 나만 솔로일 때이고요. 맞아요. 네. 4위는 다른 사람 통해서 모임 얘기 들었을 때입니다. 직접 얘기 안 하고. 네. 그럴 수 있죠. 오늘의 문제는 저희와 함께 얘기를 나눠주실 게스트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네. 가창력을 자랑하신 아시아이티 맞죠? 박정현 씨와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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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헤어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정현 씨의 새 앨범을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국내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제가 작년 정말 1년 내내 계속 작업하고 있었어요. 작업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그 중간에 이제 해외에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생겨가지고요. 뭐 일본에서도 좀 노래하고 예. 제가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제 무대에 서실 때 1년 반 동안 그 앨범의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하고 준비했다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감동적이었어요. 그 라이브 무대 또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감회했던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저희 새 노래 타이틀곡이 달인데요. 네. 이 뮤직비디오 너무 멋있게 찍으셨어요. 저희도 많이 감사합니다. 틀었는데 이런 평이 많았어요. 박정현 씨 음악성이 물이 올랐다. 올랐다. 아. 네, 이런 평이 많은데 본인은 앨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앨범 소개 부탁드릴게요. 마음껏 해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앨범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 좀 밖에서 뭐 어디 발견하러 나가는 약간 예, 거기 미국에서 그 정말 빨간 붉은빛이 나는 그런 산들이에요. 예, 아예 예, 세도나라는 시 이름인데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더 밝은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연주 같은 거는 사집처럼 그래도 많이 신경 써서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큰 연주를 이렇게 많이 유지를 시키면 스케일이 큰 예. 네. 근데 음악 느낌은 좀 신비로운 맛도 담으면서 또 좀 밝은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뭐 이런저런 다양한 장르가 많이 담아있는 앨범. 이런 선인장들은 실제로 그 산에 있나요? 있었어요. 예, 진짜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앨범 꼭 사세요. 네, 꼭 사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박정현 씨의 음악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계속 나누도록 하고요. 문제 얘기로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정현 씨는 어떤 때 친구들 모임에 이렇게 나가고 너무 나가기 싫어요. 친한 친구들이지만. 네. 저는 그냥 다음날 노래해야 될 때. 왜냐면 스케줄이 예, 우리 뭐 맥주 마시러 가는 거면 네. 제가 뭐 술 마시면 안 되고 아니면 여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냥 간단한 수다 떨면 목이 막 쉬어가지고 그렇죠, 예. 라이브 지장이 되게 이상해지고 네. 역시 프로다운 의견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너무 아쉬워해요. 나가고 싶은 하지만 예. 그걸 자제해야 될 때 맞아요. 정말 저랑은 비교가 안 여러분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네, 한번 읽어볼게요. 박정현 씨도 좀 읽어주시죠. 네. 바쁜 날, 다음날 바쁜 일이 있을 때 네. 네. 박정현 씨가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다음날 네. 바쁜 일이 있을 때 네. 또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나요? 자, 화면이 네. 네. 읽어주세요.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네, 물론 네. 그것도 물론 타당한 이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타당한 이유죠. 그렇죠. 아직 박정현 씨는 돈이 없어서 못 만나는 적은 솔직히 맞아요. 없으시죠? 아니요, 그럴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아, 없을 것 같아요.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요, 이쯤에 정리를 하고요.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새 정답을 보여줘. 네, 정답은 돈이 없을 때였네요. 정말 그게 정답이 됐네요. 그게 1위가 됐었던 겁니다. 네. 돈이 없을 때였고요. 네. 맞추신 분 확인해 볼게요. 당첨자 보여줘. 네, 전화번호 뒷자리 7168님. 돈이 없을 때 가기 싫죠.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요. 박정현 씨와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채널 고정. 네, 기영이와 은정이와 박정현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헬로 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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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네, 무슨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일단은 게스트분이 너무 대단한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이 모든 분위기가 너무 긴장된 상태고요. 일단 네. 정현 씨 언니의 정현 언니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라이브 할 때 무슨 이렇게 버릇이나 징크스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징크스 같은 거 별로 없고요. 징크스. 네. 네. 징크스. 이상했나요? 아니요. 저도 좋아요. 네. 아, 예, 네. 그냥 제가 꼭 지켜야 되는 거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노래하기 전에 한 두 시간 노래하기 전에 한 두 시간 이상 밥 먹어야 돼요. 아, 밥을 먹어야 돼요? 예, 미리 먹어야 돼요. 아니면 네. 이렇게 배부른 상태에서 노래가 안 나와요. 아, 밥을 안 먹어야 되는? 예, 속이 비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먹어야 돼.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되게 어려워요. 정확한 시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어느 정도 돼야 이제 소화가 되냐,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세심하게 필요하군요, 징크스가 그런 게. 그것만으로도 좀 굉장히 네. 예, 정신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순서는 연예가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아. 네, 이번 주는 화제가 되고 있는 연예가 소식을 인터넷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ARS 서비스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060-600-2333 번호로 전화할 것이고요. 네. 안내멘트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누르고 퀴즈의 정답을 눌러주시면 멋진 선물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060-600-2333으로 거시면요. 또 하나의 즐거움, 바로 무료 노래방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 정답을 맞추는 분 중 한 분께 MP3 플레이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정현 씨가 직접 문제창 읽어주세요. 문제창 봐야죠. 맞죠. 네, 오늘의 게스트 박정현의 수식어로 네. 가장 어울리는 것. 1번 R&B의 요정. 2번 반지의 제왕. 3번 무림의 지존. 아, 네. 4번. 네. 개그의 신. 개그의 신. 네. 자, 이 중에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연예가 소식들을 인터넷 뉴스와 전해요. 채투데이. 오늘은 옆에 계신 박정현 씨의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박정현 님의 뉴스를 전해주는 이 시간 따끈따끈한 연예 뉴스 보시죠. 네, 박정희 씨가 노무현 대통령 등 한일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케미스트리와 함께 한일 우정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월드컵 때 케미스트리의 호흡을 맞춘 바 있는 박정희 씨는 한일 우정의 해 2005년 개막 행사에서 공식 테마송 댄스 위드 미를 부르시고요. 세계적 피아니스트 유키 그라모토와 함께 협연하는 등 행사장의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네, 행사 자체보다도 박정희 씨의 컴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은데요. 닉스 오버님께서는 슈퍼 라이브인 서울 공연에서 박정현 씨가 최고였다는 리플 올려주셨고요. PJ 우우님께서는 소장가치 높은 박정현 씨 앨범을 칭찬해주셨네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박정현 씨가 한중일 가수들이 참가하는 아시아 교류 음악제 한국 대표로 참가하십니다. 네, 이 행사에는 박정현 씨 외에 일본에서 인기 있는 가수 지로가 한국 가수로 출연하고요. 네. 유키 구라모토와 에센스가 일본 대표로 중국 정통 악기 연주자인 챔민이 중국 대표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네, 환장20님께서는 역시 리나박 화이팅이에요라면서 귀여운 리플을 올려주셨고요. 유7236님께서는 드디어 라이브의 압박이 다가온다. 아, 몇 년 만인가 기다려진다. 라면서 박정현 씨의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두 기사 모두 아시아 무대를 배경으로 한 기사인데요. 네. 해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신 것 같아요. 해외에서 네.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소개 좀. 제가 한 2002년 때부터 이제 제 사집이 싱가포르 쪽하고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렇게 발매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서 이제 프로모션, 공연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프로젝트 싱글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제가 이제 드디어 싱글을 냈었어요. 일본에서 싱글. 네. 네. 쇼케이스 하고 앨범 하셨나요, 그러면? 예, 쇼케이스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말로 한번 노래해 보고요. 진짜 예. 그 어렵다는 일본말로. 박정현 씨의 기사마다 이 팬 여러분들의 이 흥분되고 홍조된 리플들이 너무 가득한데요. 컴백을 못 빼고 기다리신 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일본 말고 한국 활동 계획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이제 5집이 나왔으니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중심에서 이제 많이 달이란 노래를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공연 슬슬 이렇게 준비해야죠. 콘서트. 네. 콘서트. 그렇습니다. 뭐 방송 활동과 콘서트를 병행한 화려한 활동 계획 잘 들었고요. 네. 이쯤에서 박정현 씨. 저는 박정현 씨 팬이라 너무 떨려요. 저도 사실 너무 떨려요. 네. 이따가 사진 한 장. 끝나고 사진. 내가 부탁했더니 네. 해줬어요. 얘도 같이.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박정현 씨의 새 노래. 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뮤직 스타트.
예, 정말 되게 신비감이 도는 뮤직비디오였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예, 어떻게 뮤직비디오 찍으실 때 이런 에피소드나 도중에 많이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 들어가는 게 제일 기억에 남죠. 아, 물에. 네, 그 물 이제 우리 낮에 아침부터 이렇게 촬영했는데 그냥 가을이었는데 제법 따뜻했어요. 그래서 물 뭐 이렇게 손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니까 괜찮았는데. 아, 괜찮다. 과연 우리 물 장면 찍어야 되는 시간이 왔을 때는 이 한 2시 새벽 벌써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입이 떨려서 이렇게 노래를 못 하겠더라고요. 찬물이었군요. 찬물이었어요. 뜨거운 물을 좀 부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부었는데 또 효과가 없더라고요. 사람들 열심히 부었고 있었는데는. 그 마지막에 그 장면이 또 그림처럼 딱 됐던 게 인상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느낌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은정 씨 가수셨죠? 그래서 너무 부러울 뿐이에요. 아, 정말 신비감이 그런 돈은 뮤직비디오였어요. 네, 고생하신 덕에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네, 그 가치가 있었죠. 그 덕에 저희가 좋은 뮤직비디오와 좋은 그럼요.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 뮤직비디오 너무 감동적으로 보신 여러분,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정답을 보여줘. 네, 정답은 1번 R&B의 요정이었죠. 네, 박상희 씨 R&B의 요정입니다. 네. 자, 그럼 당첨자분 볼게요. 제 당첨자 보여줘. 그렇죠? 네, 전화번호 뒷자리 7390, 주인번호 앞자리 871130, 여자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순서는요, Mnet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풍성한 자료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라이브러리 코너는 Mnet의 여러 자료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코너도 역시 ARS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답자 중 한 분께 디지털 카메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창, 역시 정현 언니가 읽어주세요. 책 보여줘. 네. 네. 5집 앨범 오는 오늘 발표한 여성 가수의 이름은 1번 박정현, 2번 휘트니 휴스턴, 3번 머라이어 캐리, 4번 토니 브렉스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힌트 지금 나와 계신 분입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 엠넷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전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네. 오늘은 옆에 계신 박정현 씨의 예전 모습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엠넷에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네. 고르기 힘들었는데 네. 특히 2002년 7월에 방송된 한라인 스쿨 네.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 많은 프로 네. 기억이 나세요? 기억나요, 예. 네. 그때 어떤 계기로 그 프로에 뭐 앨범 발표 그런 자리였나요? 7월달 예, 앨범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2002년이면 거예요. 어떤 네. 앨범이었죠? 2002년. 저희 4집. 오페이 피포라는 앨범이었는데 꿈에 꿈에 있는 노래. 아, 그렇군요. 근데 박정현 씨가 아직도 앱때 이렇게 보이시지만 데뷔하시는 데뷔하신지는 네. 되게 꽤나 오래 되셨어요. 네, 한 97년, 98년도 네. 정도에 제가 데뷔를 했어요. 98년. 7년이 되는 이어져 오고 네. 본인의 인기 비결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의 인기 비결. 7년 동안의 인기. 실력이죠. 네. 아, 그래요. 제가 가장 좀 솔직한 모습, 꾸미지 않고 솔직한 모습 음악에 이렇게 담으려고 네.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사람도 변화가니까 음악도 변화가니까 그거에 이제 또 맞춰서 막 팬들 따라가요. 근데 뭐 모르겠네요. 정말 대단하신 정말 인기가 많으세요. 물론이죠. 또 네. 가수끼리도 정말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 네. 분이죠. 박정현 씨. 네. 자, 오늘 준비한 이 화면은요. 사실 저희도 못 봐서 너무 궁금한데요. 네, 박정현 씨의 3년 전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VCR 스타트. 가요계 디바 박정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현의 앨범 톡. 꿈에. 평소 자주 꾸는 꿈이 있으신가요? 제가 꿈을 하도 많이 꿔가지고요. 네. 예. 그냥 하나 뽑을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지금부터 좀 콘서트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콘서트 바로 하기 전에 꿈을 되게 많이 꿔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뭐 옷을 뭐 잘못 입고 있다, 뭐 잠을 입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약간 아니면 네. 뭐 의상을 누가 가져갔다, 아니면 마이크 이렇게 뭐 사고 났는 이런 꿈을 되게 많이 꿔요. 볼까요? 두 번째. 네. 예. 자, 다음 곡은 짠! 생활의 발견. 생활의 발견. 길을 가다 100만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만원이요? 예. 네. 경찰서에 갖다 줄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아, 저 100만 너무 커서 그래요. 그렇다면 10만 원을 발견하면. 갔죠. 아, 그러면 갔죠. 세 번째 한번 보도록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 무엇인지요? 미운오리. 나도 한때는 미운오리 새끼였다. 저요? 네. 한 5년까지 계속. 뭐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제일 인기 없네. 아, 네. 어, 진짜요? 정말요? 아, 이 사람도 눈이 없네. 그렇죠. 아니, 진짜요? 제가 좀 이렇게 공부에만 좀 집중하고 되게 조용했어요. 네, 되게 조용했고. 예.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도 몰라. 이렇게 뭐 리나 알아요? 리나 누구? 이 정도 조용했어요. 그래요? 네. 나에게도 숨기고픈 신체 컴플렉스가 있다. 네? 신체 컴플렉스가 있나요? 신체 컴플렉스요? 저는 말 못하는 건 없어요. 없어요? 예, 몸에 대해서는 뭐 안 이쁘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하시군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문제 굉장히 많아요. 다리가 휘었어요. 다리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고. 무슨 뜻이에요? 예, 예,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예, 다리 이렇게 휘었는데 네. 되게 어릴 때 되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속상했어요. 그리고 예. 제가 키 되게 작잖아요. 키 되게 작은데 네. 다리가 이게 그냥 똑바로 이랬으면 키가 조금 더 커지 않았을까. 아, 맞아요. 그런 그 정도 있어요. 콤플렉스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정도야. 박재호 씨 워낙 목소리가 또 좋으니까. 네. 그런 비밀 같은 것도 다른 한가 칭찬 이렇게 덮어 감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 제가 보기에는 네. 완벽해요. 아야. 이제 많아요. 네. 네. 갑자기 2002년도 박재호 씨의 화면이었습니다. 예전 모습, 네. 예전 모습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그때의 기억 많이 나요. 이제 그때는 4집 발매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때도 좀 약간 지금 이 순간이랑 좀 비슷하게 이제 새 앨범 나왔으니까 막 약간 좀 들떠있고. 맞아요. 뭔가 뿌듯한, 기분 정말 네, 부럽습니다. 네, 자, 그럼 정답 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새 정답 보여줘. 네, 정답은 바로 1번 박정현 씨였죠. 네, 1번 네. 박정현 씨였습니다. 자, 그럼 맞추신 분도 확인해 볼게요. 당첨자 보여줘. 네, 전화번호 뒷자리 9799, 주민번호 앞자리 950705 여자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헬로우챗의 마지막 코너, 닥터챗입니다. 네, 닥터챗은 이 퀴즈 도미 책과 함께 다채로운 퀴즈를 풀어보는 네. 시간인데요. 금요일 이 시간에는 게스트분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 땡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정답자 중 한 분께 장학금 20만원 선물 드리겠습니다. 20만원. 자, 문제 참 볼게요. 책 문제를 보여줘. 보여줘. 정현 언니가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네, 전 솔로에드의 멤버로 박정현이 고마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1번. 네, 1번. 김조한. 2번. 김종민. 3번. 3번. 터틀맨. 4번. 타블로? 타블로. 네. 박재희 씨가 오늘 문제의 주인공 말고도 재즈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를 네. 그렇게 고마워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네. 특별한 이유가. 김광민 선배님이 제가 데뷔했을 때부터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신수부터. 음악적으로 예, 많이 믿어주시고 그 친하진 않는데 근데 너무 좋은 선배님이에요.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 2집 때 제가 작곡한 노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해서 빌며 피아노 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는데 너무나 잘 제 얘기에 바로 그런 네, 선배가 저에겐 정윤 언니였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네,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자, 그럼 오늘 문제의 주인공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저희 네. 솔리드의 멤버 이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분께 감사 인물을 선정한 이유, 이름은 정답이니까 쏙 빼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이름만 빼고 네. 말씀해주세요. 이번에 5집 작업하면서 제가 하는 부분 되게 많아졌어요. 프로듀싱이나 네. 편곡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이분을 저 편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가르쳐주고 네, 정말 너무 많이 노력해줬어요. 도움이 너무 많이 너무 아낌없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분이 직접 이 화면을 보신다는 마음으로 영상 편지로 그분께 감사의 마음. 네. 네, 화면 보시고 한번 네. 해주세요. 보시고. 네. 네. 모모모 씨. 네. 네. 모모모 씨. 모모모 씨. 이번에 정말 제가 그 자기가 원래 하는 장르랑 좀 완전 다른 장르 작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이렇게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시간 투자를 이렇게 많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어떻게 좀 뭔가 그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뭐 같이 노래 뭐 할 수 있는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요. 네. 박정현 씨가 고마워하시는 그분 어떤 분일지 문제 많이 맞춰주시고요. 네. 뮤직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한 곡. 뮤직 한 곡. 네. 뮤직 스타트. 정말 미안한 마음 뿐이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여러분, 점프 준비됐습니까? 앞으로 와주셔도 돼요. 조금 그날이 왔어. 지금 서서 들고 머리도 하고 오랜만에 하는 속에 뛰면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도 하고 또 화장대와 다른 느낌에 설렘을 안고 춤을 나섰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 두기는 전혀 좋았던 거야. I can't stop fucking hold you. 하고 주문을 살피고 흐르는 노래를 따라 불렀어. 드디어 내 친구의 모습 보이고 나 수줍어 고개를 숙였어. 국민 앞에 독장이란 친구에게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니 내 앞에 있는 거 다름 아니죠. 환장하다 보다 성장을 넣어. 하신 분이 화면에 나왔네요. 네, 나왔습니다. 정답을 보도록 할까요? 네, 정답을 보여줘. 네, 정답은 1번 김주환 씨였죠. 그렇습니다. 네. 자, 김주환 씨 맞추신 분 확인해 볼게요. 당첨자 보여줘.
네, 전화번호 뒷자리 9663, 주문번 앞자리 841026, 여자분입니다. 네, 여자분 축하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네. 벌써 아쉬운 시간이 왔습니다. 정연 언니가. 네, 인사를 해야 돼. 네, 마지막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아, 제가 오랜만에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정말 그동안 열심히 좋은 음악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노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활동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아, 그리고 공연장에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희 열린 세상은요, 잠시 후에 5시부터 방송될 와이드 연예 뉴스의 중요 내용을 1시간 먼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빠른 연예 뉴스, 와이드 연예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잠깐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드 나라! 나라.